안녕하세요, 여러분. 현 교수님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선생님과 춘추 전국 시대의 전체적인 특징과 춘추 전국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춘추 전국의 마지막 춘추 전국 시대의 문화, 제자백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자백가의 뜻이 뭐냐면요. 이 제자가 일단 제자부터, 이게 선생님과 제자할 때 그 제자가 아니라 이 제자 자체가 여러 선생님을 말해요. 여러 제 스승자, 여러 선생님을 말합니다. 여러 선생님. 여러분이 혹시 뭐 공자, 맹자, 순자 이런 땡땡자 이런 걸 들어본 적 있죠? 이 땡자가, 공자, 맹자, 순자, 땡자가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무슨 무슨 자, 땡자는 선생님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공자, 공선생님, 맹자, 맹선생님, 순자, 순선생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제자는 여러 선생님이고 백가는 여러 학파를 말합니다. 즉 제자 백가는 종합하면 뜻이 뭐예요? 네, 여러 선생님과 그 여러 선생님들이 만든 여러 학파를 뜻해요. 자, 실제 춘추전국 시대에는 굉장히 많은 사상가들이 등장을 했고 그 사상가들 선생님들이 만든 수많은 학파들이 존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왜 이 시대에는 아예 문화의 명칭을 여러 선생님의 여러 학파라는 제자백가라는 이름을 갖다 붙일 만큼 여러 사상가들과 학파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을까? 왜 그랬을까? 라는 거예요. 우선 당시 여러 사상가들이 나왔던 이유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중국 최초의 분열기인 춘추전국 시대예요. 정말 수많은 혼란기, 분열기,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죽이고 전쟁은 끊이지 않고 국가 간의 이런 전쟁이 끊이지 않고 죽어나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지긋지긋하다. 이제 그만하자. 누군가 이 혼란을 극복하고 이 분열돼 있는 춘추전국 시대를 하나로 통일해서 평화와 안정을 가져올 수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야? 예, 이 춘추전국 시대의 사회 분열과 혼란을 극복하자라는 겁니다. 통일을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혼란을 해결하자. 그러니까 목적이 뭐야? 통일이에요, 여러분들. 통일. 다만 그거를, 자, 목적은 같아요. 뭐 하자? 이 춘추전국 시대의 분열을 극복하고 우리가 안정된 통일을 이룩하자는 그 목적은 같은데 뭐가 다른 거야? How? 방법론. 그러면 그 통일을 어떻게 이룰 건데? 어떻게 해야만 그러한 통일을, 춘추전국 시대의 분열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룰 수 있는데? 라고 하는 방법에 대한 생각 차이로 수많은 학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방법에 대한 생각 차이. 그래서 이 제자백가는 근본부터가 굉장히 현실 참여적인 정치예요. 그러니까 뭐 만물의 근원은 무엇일까, 진리의 본질은 무엇일까 하는 학문을 위한 학문이 아니라 정말 현실 참여적인 정치라는 거야. 이게 서양과 동양 철학의 차이점이에요. 서양 철학은 그 시작을 하게 되는 게 만물의 근원은 무엇일까, 뭐 물이다, 불이다, 흙이다 이런 물질의 근원은 무엇일까 하는 약간 학문적인 걸로 시작한 게 서양의 철학이라면, 이 동아시아의, 이 중국의, 동양의 철학은 춘추전국 시대의 혼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라고 하는 지극히 현실 참여적인 정치를 위한 사상으로 시작한 게 우리 동양 철학의 뿌리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당시가 이 춘추전국 시대 무한한 경쟁이다 보니 각 나라들이 뭘 추구합니까? 부국강병을 추구합니다. 이 부국강병을 추구하는 제후국들은 당연히 인재를 등용할 때도 능력 중심의 인재를 등용하죠.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비록 천한 신분으로 태어났더라도, 내가 비록 평민이더라도, 내가 비록 몰락한 귀족이더라도, 내가 뭐만 있으면? 능력만 있으면, 나의 능력만 증명하고 보여줄 수 있다면 나도 장군과 재상으로 출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사계층, 능력 위주의 사계층이 성장을 하잖아. 그러니까 뭐야? 너도 나도 능력을 갈고 닦으면 꿈을 이룰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 능력을 길러야 돼. 수요가 있네? 그럼 공급이 생기는 거죠. 사교육이 성행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재상이 되고 싶으십니까? 장군이 되고 싶으십니까? 저와 함께라면, 이연규 선생님과의 뭐 개념 특강 3개월이면 당신도 진나라의 재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능력 중심의 인재 등용의 풍조가 퍼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출세를 위해서 능력을 기르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사교육이 성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자백가는 이 춘추전국 시대의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생각, 그 방법에 대한 생각 차이로 써도 나오고,
또 이 당시에 능력 중심의 인재 등용 이런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사상가들이 사교육을 하면서 다양한 사상들이 나오게 되었다 하는 이 제자백가의 배경, 두 가지 배경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면서 나온 게 바로 뭐다? 다양한 사상가와 학파, 제자백가라는 거야. 능력 중심의 인재 등용, 사계층의 성장, 춘추전국 시대의 혼란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루기 위한 방법에 대한 생각 차이인데, 자, 이렇게 해서 나온 제자백가는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교육과정에서 공부할 거는 유가, 법가, 묵가, 도가, 요 네 가지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하나씩 살펴볼게요. 각 학파들의 대표적인 주장 내용과 그 학파들의 대표적인 학자가 누구인지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자, 우선 유가는요, 우리한테 익숙한 유교죠, 여러분들. 자,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돼. 자, 유가, 법가, 묵가, 도가, 얘네의 목적이 뭐예요? 네, 다 다른 학파들이지만 목적은 같아. How, 어떻게 해야 이 춘추전국 시대의 혼란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 차이나, 유가는 어떻게 해야 통일을 이룩할 수 있다고 봤냐? 이건 문제의식부터 시작해요. 그럼 왜 나라가 이렇게 분열과 혼란기로 들어섰냐? 그것은 바로 윤리가, 도덕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뭐 해야 한다? 이 도덕을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의 이 착한 마음과 어진 본성, 이걸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도덕을, 이 일그러진 도덕을 우리가 회복하면 이게 이제 개인에서, 가족에서, 사회로, 국가로 확대되면서 이 혼란이 극복될 거라고 한 거야. 그래서 그 근본을 가족의 윤리로 봤어요. 그래서 이 육아에서 중시한 건 인덕예입니다. 그러니까 인덕예를 중심으로 우리가 잃어버린 도덕성을 회복하자. 그 도덕정치야말로 이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수신, 내 몸을 가로닫고, 제가 가족을 다스리고, 치국, 나라를 다스려서 평천하, 평화를, 천하를 안정화시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덕예를 중심으로 한 이 도덕정치, 그게 어디서 시작한다? 가족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도덕정치를 강조하는 겁니다. 자, 이 중에서 인은 뭐냐면 어진 마음을 뜻해요. 인, 어진 마음. 그리고 이 어진 마음인 인을 갈고 닦으면 이 인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게 덕이에요. 인의 최고봉. 그리고 난데 문제는, 자, 이런 도덕을, 인과 덕을 회복을 해. 근데 이 인과 덕이 외부로 드러나나요? 여러분이 저를 보면 선생님은 정말 어진 마음과 덕이 많으세요, 인과 덕이 많으세요 라는 게 표시가 나나요? 안 나죠, 겉으로 봤을 때는. 그죠? 그래서 이 인과 덕을 외부로 발현하는 게 바로 예입니다. 이 예가 바로 인의 발현이에요. 그래서 유교에서 그렇게 예의범절을 강조하는 거야. 너가 정말 어진 마음을 갈고 닦았다면 그 어진 마음이 너의 행동에서 예법으로 드러날 것이다. 존댓말을 쓴다든가, 뭐 인사를 똑바로 한다든가, 공공질서를 지킨다든가 하는. 그래서 이 예의범절을 유교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자, 중국의 주류 사상으로 정착이 되는데, 이러한 유가는 맨 처음에 이제 나온 건 공자예요. 공선생님. 본명이 아마 공리인가 그래요, 공자가. 공선생님에게 나오는데, 이 공자가 말한 이런 인덕예를 중심으로 한 도덕, 정치, 가족의 윤리는 그의 후계자들인 맹자와 순자에게 계승됩니다. 맹자와 순자. 근데 이 맹자랑 순자는 조금 달라요. 일단 맹자는 뭘 얘기하냐? 성선설을 이야기해요. 모든 사람들은 어진 마음과 본성을 타고났다. 근데 여기까지 말하면 되게 맹자가 머리에 꽃밭 만드는 사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야. 맹자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맹자가 왜 성선설을 이야기했느냐? 자, 이 시대가 어떤 시대? 춘추 전국 시대. 서로가 서로를 죽고 죽이는 끊임없는 무한 경쟁과 혼란의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삶이 너무나 어렵단 말이지. 근데 이제 맹자가 말하는 거야. 모든 사람은 어진 마음과 본성을 타고났다. 측은지식. 아이가 우물에 빠지면 구해주지 않고는 베기지 못하는 그런 어진 마음과 본성을 타고났다. 근데 지금 이 나라의 제후가, 귀족이, 왕이 백성들을 함부로 죽이고 빼앗고 약탈한다. 그거는
그 어진 마음과 본성을 잃어버린 사람이다. 인면수심, 인간의 면상을 한 짐승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어진 본성을 잃어버렸다. 덕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이 덕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더 이상 나라를 다스릴 만한 권리가 있나요? 명분이 있나요? 없죠, 여러분들. 덕을 잃어버렸잖아. 이제 덕을 잃어버렸으니, 그 어진 본성을 잃어버렸으니 천명은 그 지배자를 떠나갔다 이거죠. 그럼 우리가 뭐 해도 돼? 그치. 반란을 통해 그 어질지 못한 본 어진 마음을 잃어버린 지도자를 몰아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맹자는 역성혁명 이거를 긍정합니다. 네. 그래서 성선설이 나오는 거야. 자, 그리고 근데 순자는 반대 이야기를 해요. 성악설 무슨 소리냐. 인간은 선하지 않다. 인간은 모두 다 나쁜 악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자의 성악설이 어디 영향을 미치냐면 법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맞다. 순자의 말이 맞다. 모든 인간은 구제 여지가 없는 쓰레기, 악으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뭐 해야 한다? 법으로 사람들을 찍어 눌러야 한다라는 게 법가인데, 그럼 선생님, 순자의 성악설이 법가에 영향을 주었다면 순자도 법가 사상가라고 보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순자는 비록 성악설을 이야기했지만 교육을 통해, 이 유교적인 교육을 통해 교화가 가능하다라고 봤어요. 근데 이제 법가는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지. 그냥 법으로 찍어 눌러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가의 기본적인 개념, 가족윤리를 강조하고 인덕예를 중심으로 한 도덕정치를 강조한 건 이제 공자인데, 이거 이제 물려받은 맹자랑 순자는 되게 다르죠. 맹자의 성선설, 역성음명, 순자의 성악설, 교육을 통한 교화. 그래서 공자, 맹자, 순자가 다 달라 얘들아.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이 지배자예요. 누가 제일 좀 껄끄러울 것 같아? 맹자 되게 껄끄럽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국가가 안정기에 접어들면 맹자는 천시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나라를 엎어뜨리고 싶은 사람들은 맹자를 굉장히 좋아해요. 대표적으로 맹자를 좋아했던 사람이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의 오른팔 정도전이에요. 더 아이러니한 거는 이 정도전이 귀양 갔을 때 정도전에게 맹자의 사상을 한번 읽어봐라 하고 소개시켜준 게 정몽주야. 고려의 중심 정몽주.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인생이 참. 자, 그리고 이 유가의 그 순자의 성악설에 영향을 받아 나온 건 법가예요. 모든 인간은 악하다. 구제의 여지가 없다. 그럼 인간은 뭐로 다스려야 한다?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 법을 통한 법률에 따른 엄격한 통치를 주장을 합니다. 이게 바로 법치예요. 법으로 나라를 통치해야 한다. 그러면 법에 따라 통치한다면 이 법은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겠죠. 잘하는 사람에겐 상을 주고 잘못하는 사람, 죄를 저지른 사람에겐 반드시 벌을 준다. 신상필벌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법은 공명정대해야 돼요. 그죠? 인간은 악하니까 법으로 사람들 다스려야 되니까. 그리고 이 법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누가 이 법을 관리해야 될까? 그 나라의 지존, 군주. 군주가 법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그래서 법관은 군주의 권위를 굉장히 존중해줍니다. 그래서 지배들이 되게 좋아했어. 법의 집행자인 왕의 권위를 인정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 법가의 대표적인 사상가가 상앙, 진시황이 등장하기 이전에 진나라의 변법을 시행했던 상앙, 그리고 이사, 한비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사가 이제 진시황과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한비자는 그냥 사상가로긴 한데 별로 뭐 그렇게 역사에 발자취를 남긴 건 많이 없어요. 상앙이랑 이사가 중요합니다. 상앙은 통일 전의 진나라, 그러니까 진시황 이전의 사람이고, 이사는 그 진시황과 함께 나라를 이끈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묵가는요, 굉장히 독특한 이야기를 많이 했던 사상가들이에요. 묵가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해야 한다. 지금 이 모든 분열과 갈등의 원인은 차별적인 사랑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묵가는 이 문제인식을 어디서, 그러니까 이런 분열기가 왜 왔냐고 생각했냐면, 차별적인 사랑 때문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내 가족, 내 이웃, 내 사회, 내 국가, 이런 식으로 나랑 가까운 사람들만 좋아하는, 거기다가 그 말은 뭐야? 나랑 반대되는 사람들, 남의 집, 남의 가족, 남의 사회, 남의 국가는 적대하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너와 나를 가르는, 내 주변만을 차별적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이런 차별적인 사랑이 집단의 갈등을 불러일으켜서 사회혼란의 원인이 되었다고 본 거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너와 나에 대한 구분을 없애야겠죠. 나의 부모건 너의 부모건, 나의 가족이건 너의 가족이건, 나의 사회건 너의 사회건, 나의 국가건 너의 국가건, 모두 똑같이 차별 없이 사랑해야 한다. 그러면 갈등이 사라질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묵과의 키워드가 겸해예요. 차별 없는 사랑. 그리고 절약을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지금 온 나라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는데 왜 지배층이나 사람들은 이렇게 허례허식과 사치에 일삼느냐. 검소한 생활을 해라. 그래서 노동을 엄청 강조해요. 네가 필요한 건 네가 직접 만들어 먹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묵과의 대표적인 사상가가 묵자인데 이게 피부가 검은 사람들이라가지고 묵자라고도 부르기도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거의 다 수공업자들이었어요. 자신들의 물건을 직접 만드는 약간 구도자 같은 느낌이죠. 그리고 묵과의 또 다른 특이한 점은 여기 겸해랑 이런 것만 보시면 아니 현실 파악 못하는 머리에 꽃밭만 들어찼나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얘들은 전쟁을 반대하는데 얘들도 알아요. 지금 이런 약육강식의 무한 경쟁 시대에서 전쟁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전쟁을 막을 수 있느냐?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함부로 쳐들어갈 엄두를 못 내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이 강한 나라라도 약한 나라를 쉽게 점령하지 못하도록 그 약한 나라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어수단을 만들어주면 강한 나라가 함부로 못 쳐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쳐들어가서 그 나라를 멸망시키려면 자기도 거의 죽을 각오를 해야 될 정도의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방어력을 약한 나라에게 주어주면 강한 나라가 함부로 약한 나라를 못 쳐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연구한 게 약한 나라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수단 바로 공성전입니다. 이제 강한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약한 나라는 성에 의존해서 그 강한 나라의 군대를 막아낼 거 아니야. 그 성에서 싸울 수 있는 공성전 이걸 얘네들이 연구해요. 그러니까 비공을 위한 공격하지 않는 걸 위한 공성전을 연구하는 거야. 방어전을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공성전 있잖아. 성에다가 화살 쌓아놓고 적이 몰려면 화살 쏘고 끓는 기름 붓고 돌멩이 던지고 하는 그런 모든 성을 중심으로 한 방어전술 공성전을 이 묵과들이 체계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방어전략을 체계화시켰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도가는요 좀 느낌이 달라요. 도가는 이런 모든 문제가 인간이 무언가를 하려고 해서 생긴 일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무언가 자연의 질서를 어그러뜨리고 인위적인 제도를 만들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얘들은 무위자연을 주장합니다. 무위자연은 인위적인 제도와 문물을 거부하는 거예요. 인위적인 제도랑 문물을 거부하고 말 그대로 자연의 질서 있는 그대로 내비두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치보다는 중국인의 자연, 예술, 문화, 종교 이런 거에 이제 좀 영향을 많이 주게 되고 이 도가를 주장한 대표적인 사람이 노자와 장자예요. 그래서 이 도가를 이들의 첫 글자를 따서 노장사상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노장사상.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가족윤리, 인덕례를 강조한 도덕정치의 유감 그리고 군주의 권위를 존중하고 법에 의한 엄격한 법치와 신상필벌을 주장한 법가 그리고 겸의 절약 노동과 공성전을 강조한 묵가 무위자연을 강조한 노장사상의 도가를 봤는데 이 중에서 가장 외로웠던 나머지 사상들로부터 왕따를 당한 사상이 있습니다. 바로 네 유가예요. 법가, 묵가, 도가 모두 유가를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라봤어요. 왜냐? 법가는 왜 싫어하죠? 네, 사람을 법으로 다스려야 되는데 뭔 놈의 도덕이냐 이거예요. 모든 인간은 악하고 쓰레기인데 왜 인간을 도덕적으로 접근하려고 그러냐. 법으로 다스려야지 왜 도덕으로 접근하냐 라고 싫어했고요. 도가는 인위적인 제도 자체를 다 싫어해요. 그러니까 뭐 다 싫어하지만 그 중에서도 유가의 이런 것들을 특히 싫어했어요. 도가도. 너네가 하도 이런 짓거리 많이 하니까 뭔가 하려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 질서가 어그러지는 거다 라고 했고 묵가. 이 묵가도 유가를 굉장히 비판합니다. 근데 이 묵가의 유가 비판은 좀 알아주실 필요가 있어요. 묵가의 유가 비판. 자, 왜 비판하죠? 유교는 기본적으로 차별적 사랑, 차별애를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왜? 가족 중심의 윤리잖아, 유교는. 유교는 기본적으로 충과 효를 강조하는데 이 충과 효가 누구에 대한 충과 효예요? 네, 내 나라 내 임금에 대한 충성 내 부모에 대한 효예요. 이웃나라 임금에 대한 충성 이웃 부모에 대한 효를 강조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차별적인 사랑 나와 가까운 내 가족과 내 국가를 소중히 생각하는 게 바로 유가죠. 가족 중심의 윤리잖아. 그러니까 이런 차별적인 사랑
누가가 말하는 이런 차별적인 사랑 때문에 갈등이 일어난다. 그래서 묵가는 이걸 반대해서 뭐 했죠? 겸해, 차별하지 않는 사랑을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유교에서는 인덕예, 이런 도덕을 강조하면서 특히 중시했던 게 뭐야? 예잖아. 이 어진 마음을 갈고 닦아서 외부로 드러나는 예, 예의범절을 강조하잖아요. 근데 예라고 하는 게 결국 형식이다 보니까 낭비가 생긴다는 거예요. 막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고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되고 낭비라는 거지.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절약을 하고 노동을 해야지 이런 허례허식에 얽매이면 어떡하냐 라고 해서 육아를 굉장히 싫어한다 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육아, 법가, 묵가, 도가를 살펴보시고 여기 나와 있는 탐구 자료들도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면서 자료로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이 춘추전국 시대를 통일한 진나라로 넘어오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